무게중심이나 몸 이동을 할 때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발이 불편하게 되면 인접관절인 무릎이나 고관절, 척추관절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면적 약 2%, 또 눈에서도 가장 멀리 있는 부위, 바로 발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 발 건강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만큼, 또 이동할 때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발 관련 질환에 주의해야 할 게 많다는데요. 여러분의 발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종윤 센터장님과 함께 발 건강의 모든 것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종윤입니다. 흔히 발을 인체의 제2의 심장,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발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발 건강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신다면 아마 잃어버렸던 건강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세영 씨, 김선혜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흔히 그 농담으로 그 발로 했냐? 발로 해도 그거보다 낫겠다. 뭐 이런 얘기, 그 발을 조금 우습게 보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발이라는 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안내를 해주고 또 두 발을 또 단단하게 우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소중한 발 아니겠습니까? 오늘 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씻고 오셨어요? 아, 뭐 냄새나? 네, 네. 그래서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요? 네. 어, 진짜? 사실 선생님 저는 운전도 되게 많이 하고요. 네.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딱 일이 딱 끝나고 나면 제일 피로감이 먼저 발에서부터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발이 사실 조금 무겁다 그러면 온몸이 좀 아픈 것 같고 발이 조금 편안하다 그러면 조금 피로감이 덜하고 그러거든요. 인체의 축소판? 축소판? 예. 이게 사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발이. 그럼요. 네, 오늘 발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의 주제, 족부 질환, 쉽게 말해서 발 건강인데요. 물론 우리 몸 어느 한 구석구석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특히 이 발 건강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발은, 근데 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죠? 쪼아. 예. 아, 예, 맞습니다. 발은 우리 골반에서 시작되는 다리의 가장 맨 끝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발이 왜 중요한지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체중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이 이동할 때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이나 그런 충격을 온전히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네 번째로는 안정된 하체를 위해서 지면에 스스로 적응하는 역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로 우리 무게중심이나 우리 몸이 이동을 할 때 우리 몸이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안정감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만큼 발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러한 모든 중요한 기능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발톱도 사실 발에 건강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아, 그럼요. 발톱을 이제 잘못 관리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내향성 발톱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그 내향성 발톱이라는 거는 발톱 끝부분이 그 살을 파고들면서 붓게 되고 염증이 일어나면서 그런 과정에서 살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 살이 발톱을 덮게 되는 질환인데, 이러한 내향성 발톱은 발톱을 잘못 관리해도 생길 수 있지만 다한증이나 또는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경우에 그 안에서 잦은 충격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향성 발톱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발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발의 일부분이지만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관용 표현으로 이 아킬레스건을 되게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표현으로 똑같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 실제로 아킬레스건이 중요한 부위인지 또 정확히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아킬레우스라는 그렇죠. 예. 아킬레우스라는 아는 체하지 마세요. 하나 아는 게 나와서 지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킬레우스라는 불사신이 있었죠. 이제 그런 불사신이 이름에서 따온 건데, 그 트로이 전쟁에서 이 아킬레우스가 그 자신의 유일한 약점인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 죽게 됩니다. 예. 그런 그래서 아킬레스 텐던이 아킬레스 건이 유래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 아킬레스 건은 장단지에 두 개의 비복근과 그 안쪽에 있는 가자미근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이루어지고요. 발 뒤꿈치 뼈에 부착이 됩니다. 우리 인체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줄이고요. 우리 하중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뒤꿈치를 들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평발이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걸 극복하고 나온 선수가 그 박지성이라는 선수잖아요. 그 평발도 이렇게 많이 뛸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근데 이 평발이라는 것은 이게 선천적인 것인가요? 아니면은 그 이게 평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어떤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 건가요? 네, 평발은 이제 크게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유아기 때 보이는 거는 대부분 이제 선천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유아의 많게는 90% 정도까지도 이렇게 평발이 관찰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성장하면서 이 평발이 극복이 됩니다. 자연 소실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일부가 이제 성인에서 평발이 남는 경우가 있고, 또 성인에서 보면은 이제 그것 외에도 외상이라든지 다쳐서 생기는 편형, 아니면 후경골근에 장애가 있던 거, 아니면은 뒤꿈치 아킬레스 힘줄에 과도한 긴장, 또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평발이 생겼을 경우에 흔한 증상은, 물론 이제 변형이 흔한 증상이지만 통증이나 어떠한 불편감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발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왜 우리가 보통 발 저림이라든지 아니면 종아리랑 연결되는 부분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이렇게 발이 어느 부위가 아픈지에 따라서 좀 몸의 다른 부위에 미치는 영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실제로 보면 이제 발이 문제가 돼가지고 몸의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발이 불편하게 되면 아무래도 절룩거리면서 인접관절인 무릎이나 고관절, 또 척추관절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실제로 발목이 안 좋으면 그 동측에 무릎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이와는 반대로 이제 다른 부위의 원인이 이제 마치 발의 원인인 것처럼 발 쪽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이 저리다든지 뭐 땡긴다, 장단지가 땡긴다, 뭐 그런 증상들은 아주 저명한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 증상이겠죠. 이런 것들을 상당히 구분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톡닥터 토닥, 오늘은 제2의 심장 발 건강 지키기를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흔한 발 질환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외래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질환 네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먼저 발목 염좌입니다. 발목 염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목 삐었다, 뭐 그런 게 발목 염좌인데요. 여러 방향으로 다 이렇게 접질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접질리는 게 발목을 이렇게 떨어뜨린 상태에서 안쪽으로 접질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접질리게 되면 당연히 바깥쪽 인대를 다치겠죠. 그래서 이 바깥쪽 인대 중에 전거비 인대와 이 종비 인대를 다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전거비 인대가 발목을 떨어뜨렸을 때 이 내반력에 저항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전거비 인대를 주로 다치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종비 인대 두 개를 다 다치기도 하죠.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역시
다친 쪽에 부종과 통증을 수반하게 되고요. 심하면은 피하 출혈까지도 관찰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접질렸다고 해서 인대만 다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흔하게 골절이 동반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순 방사성 영상 검사를 시행해가지고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목의 만성 불안정증입니다. 말 그대로 발목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그런 증상인데요. 급성 발목 접질린 증상이 있고 나서 10%에서 많게는 30%까지도 이러한 만성 불안정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원인이자 결과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접질림이 일어나는 거고요.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불안감이죠. 다시 접질릴 것 같은 불안감. 그렇죠. 예. 특히 이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또는 지면이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이러한 불안감이 더 증대된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환자 스스로가 내 발이 참 덜렁거린다. 발목에 힘이 없다. 이러한 이완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접질리면 연골 손상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수반된다고 하면 이러한 연골 손상이 있는지 반드시 감별을 해줘야 되고요. 진단은 반대쪽과 비교해서 이러한 비틀어서 엑스레이를 찍는 부하 검사를 촬영해서 실제로 이쪽에 인대가 기능을 잘 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외래에서 간편하게 초음파를 이용해서 늘어난 인대나 아예 소실돼서 사라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MRI를 촬영한다면 이러한 연골 손상이 동반됐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족저 근막염입니다. 우리가 흔히 뒤꿈치 통증이라고 뭐 많이 호소들 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뒤꿈치 통증을 일으키지만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족저 근막염입니다. 그래서 이 족저 근막 주변으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게 이런 족저 근막염이고 우리가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많이 했다든지 또는 원래 하던 분이 운동을 좀 과하게 했다든지 또는 운동 자체가 이렇게 발 뒤꿈치에 무리가 가는 운동들 등산이라든지 에어로빅, 마라톤을 한 경우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족저 근막에 또 무리가 가는 그런 상황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 또는 임신하면서 체중이 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육아를 뭐 저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아이를 안고 있다 보면 족저 근막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뒤꿈치 쪽이 이렇게 아플까 운동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쓰리게 아프다가도 한 두어 발 이렇게 뛰면 또 뛰다 보면 또 까먹게 되고 네, 다시 나오면 또 아프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측으로 뒤꿈치에서도 그 안쪽에 족저 근막이 부착되는 안쪽에 특징적인 압통점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발 디딜 때 깜짝 놀라게 아프다가 좀 걷다 보면 좀 호전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각 이상이 같이 동반된다면 뭐 저리다든지 뭐 땡긴다, 뭐 감각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혹시 척추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주변에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있는지를 좀 감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저 족저 근막염이 저인데 아이 참 별의별 게 다 있어가지고 저가 지금 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까요? 예, 원래 접수를 해야 제가 알려드려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족저 근막을 좀 부드럽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족저 근막은 아킬레스 힘줄하고 연관이 돼서 발 이렇게 차고 나가는 데 아주 유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막에 영향을 좀 덜 주려면 이 근막 자체를 스트레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킬레스 힘줄을 스트레칭하는 것도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오, 네. 원래 맨발로 해야 되는데 아킬레스 힘줄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뒷발이 스트레칭을 하는 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부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쪽에 스트레칭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좀 더 해야겠다 하면은 이 뒷발을 좀 편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의 근육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렇죠. 운동이에요. 아킬레스 힘줄을 강화시키 스트레칭 해주는 역할,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지금 선생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자세가 굉장히 위험하시네요. 그다음에는 이제 발바닥, 이 족저 근막을 직접 스트레칭해주고 문질러서 네. 스트레칭해주고 또 발가락을 지그시 앞쪽으로 적게 해주면은 이 족저 근막이 스트레칭되면서 통증의 완화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무지 외반증입니다. 무지가 어딘지는 아시죠? 무지하다. 뭐, 무지하네요, 저희가. 무지는 엄지발가락을 뜻하고요. 그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었다라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 외반증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복합돼서 나타나는 걸로 돼 있고요.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이 뾰족한 신발 그리고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경우에 잘 발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으로는 평발이나 발에 볼이 넓은 경우 또는 발가락 관절이 선천적으로 유연한 경우에 잘 발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발생할 수 있는 분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러한 선천적인 요인이 있는 한 20, 30대 여자분이 그 예쁜 뾰족하고 굽 높은 신발을 즐겨 신는 경우에 이러한 무지 예반증이 잘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겠네요. 증상은 뭐 역시 발가락의 변형이죠. 휘어지는 건데 이게 단순히 기울기만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요. 회전 변형이 동반된 3차원적인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출 부위로 통증이 있다든지 여기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자꾸 휘다 보면은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이 두 번째 발바닥 쪽으로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이 두 번째 발가락이 첫 번째 발가락을 올라타게 되는 인접 발가락의 변형까지도 야기하게 됩니다. 저 정도 되면은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아픈 걸까요? 그렇지만 아까 평발처럼 발의 변형이 심하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뭐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게 비례하진 않습니다. 50대 분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우나 가서 보면 네. 50대 여성분들 중에 이 무지 외반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 무지 외반증이 변형이 심하다고 섣불리 이게 발이 정말 기능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발에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 증상들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족부 질환의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 그중에 운동도 포함이 될까요? 예, 하지만 이게 특정한 운동이 이 발에 해롭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어떤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또는 부주의하게 할 때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축구나 배드민턴, 농구처럼 이렇게 상대 선수 근처에서 점프를 한다든지 또는 갑작스럽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러한 운동할 때는 인대 손상이라든지 또는 아킬레스 힘줄 파열의 빈도가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꼭 다친 부위가 이렇게 다치게 되더라고요. 이게 붓기도 하고 접질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병원에 가고 그러니까요. 이럴 때 그 자가 이 진단이나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물론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다친 부위에 부종이나 압통 또는 이제 심하면 이제 피하 출혈 같은 것도 보이는데요. 이런 걸로 아 내가 여기를 다쳤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아주 기본적인 이제 스포츠 손상에서 치료 방법으로서 라이스 세라피가 있습니다. 라이스. 네. 쌀이 라이스. 아니고요. 네.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건데 R은 레스팅이고 그래서 다친 부위를 쉬어준다는 거죠. 안 쓰고. 그 다음에 I는 아이싱. 차갑게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에 컴프레션. 압박을 해주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친 부위라 보니까 부드럽게 균등하게 압박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런 압박이 부기를 내리지만 또 지지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는 엘리베이션.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시켜주면 아주 효과적으로 붓기를 내릴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새 신발을 신거나 오래 서 있으면 발이 퉁퉁 붓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신발을 신으려고 그러면 발이 안 들어가요. 신발 사.
또 사. 사주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네 그거를 좀 하면 빨리 좀 붓기가 제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붓기가 단순 부종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죠. 붓기의 원인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요. 단순 부종이라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압박하고 발을 많이 올려주면 부기를 쉽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직업상 이 하이힐 같은 거를 오래 또 많이 신는 편인데 또 걱정되는 게 무지 외반증이라고 하죠. 이 엄지 발가락 혹은 새끼 발가락 쪽에 발에 변형이 오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만약 발생하면 수술만으로 치료해야 하는 건가요? 아, 그 무지 외반증을 반드시 수술로만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존적,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발의 변형을 악화시키는 그런 높은 굽이나 앞이 뾰족한 구두를 좀 피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발의 변형이 이제 돌출된 변형이 있으니까 그 돌출된 부위가 눌리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좀 그 미에 너무 관심을 많이 쏟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굽 높은 구두 이 하이힐 뭐 이런 것들 신을 때 오히려 더 발의 변형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선생님? 아 물론입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그러시겠지만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그런 신발을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당뇨가 없으신 분들도 제한적으로만 착용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맞지 않거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게 되면 우리가 보행 시에 이게 미끌리거나 이렇게 접질리는 손상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발을 신고 보행할 시에는 반드시 지면의 상태를 잘 확인해야 되고요. 신발을 벗고 나면 즉시 자기 눈으로 직접 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선혜 씨? 저는 일 딱 끝나자마자 편한 신발을 바로 갈아 신거든요. 아, 네. 네, 그런 습관도 필요한 거죠. 씻고 갈아 신어요. 아, 씨. 안 씻었네. 자기가 안 씻는구만.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 발에 대해서, 발 건강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그런 습관들, 그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청결이죠. 네, 잘 씻고 잘 건조시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적절한 발톱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매번 강조한 이렇게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발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발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아, 이거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가서 또 주물러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열심히. 네, 센터장님 끝으로 토닥 시청자분들께 오늘 발 건강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해 주시죠. 예, 발 대부분의 발 질환은 보존적인 치료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인이 모호하거나 발에 국한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의 증상을 느끼신다면 전문병원을 방문하시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 건강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나를 지탱해주던 발이 보내는 신호,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편안한 삶을 위해서 발 건강 괜찮다고 방심하시지 마시고 가장 먼저 점검하고 또 정확하게 진단하고 빠르게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